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도남마 박종진입니다. 자, 후임 총리가 내정이 됐습니다. 후임 총리로 국민이 요구하는 분, 국가 개혁의 적임자를 찾고 있다. 네, 늦어지는 총리 인선에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면서 네, 청와대가 인선 기준을 제시했는데요. 새 국무총리 후보로 의외의 인물이 내정이 됐습니다. 문창극. 네, 잘 못 들어보셨죠? 네, 저도 잘 못 들어봤습니다.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이 내정됐습니다. 그렇게 고르고 골라서 고심 끝에 내세운 총리 후보자가 또 의외, 네, 퇴직 언론인 출신이었다는 점, 네, 그리고 행정 경험이 전무하다는 점, 그리고, 네, 또 구구, 뭐, 인사다. 이런 또 비판의 목소리가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총리로서의 자질이나 능력보다도 청문회 돌파를 더 우선시 하다 보니 어쩌면 이런 인사가 또 최선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문창극 네, 총리 후보자는 언론사 재직 시절에 극명한 보수 성향을 여러 차례 드러내서 논란이 된 바가 있다는 점이 역시 지금 야당에서는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노골적인 비판, 그리고 그 공격에 또 앞장서기도 했다는 점이 부담스럽습니다. 후임 총리의 절대적인 자격 요건 중에 하나였던 야당과 통하는 총리라는 점, 여기 이 부분에서 좀 걱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 조금 전 기자회견을 했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네, 이 말이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능력도 부족하고 지혜도 모자라고 국정 경험도 없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겸손이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신감 부족이면 안 됩니다. 이 말이 진짜 사실대로 능력도 없고 지혜도 모자라고 국정 경험도 없는 정말 이런 부족한 사람을 대한민국의 국정을 이끌어갈 명색이 세계경제 10위권의 책임 총리로 맞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